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주인기가 탑텐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가시죠. 이제 시작해. 클래스, 월드 클래스, 어우 유니버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삘이 팍팍 우는 여자친구 클래스입니다. 2015년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대중들의 곁으로 달려왔고요. 파워 청순과 격정 아련이란 여자친구만의 독보적인 컨셉으로 큰 사랑받았죠. 이번 신곡 애플로 청량 마녀 컨셉마저 흡수했고요. 이번 앨범 회 Song of the Sirens가 자체 최고 판매량을 찍으며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자친구 클래스. 오늘은 여자친구의 메인보컬 유주, 애교천재 은하, 메인댄서 신비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여자친구 청량마녀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려요.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레드헤어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자친구의 레드 마녀 신비입니다. 레마. 오, 레마.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블루 마녀 유주. 좋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옐로우 마녀 은하입니다. 이렇게 세 분과 오늘 함께 하게 됐네요. 다채로운 색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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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화려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헤어 컬러를 좀 강렬하게 해보니까 활동하면서 어때요? 샴푸도 해보고. 저는 사실 뭐 쇼케이스 날 봤지만 네. 그때는 이제 활동 전이었고. 맞아요. 실제로 샴푸하고 생활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일주일에 그 두 번 이상 네. 염색은 필수고요. 진짜. 아, 진짜요? 네. 빨간색이 진짜 맞아, 빨리 색이 너무 잘 빠져가지고. 그렇죠. 레드 마녀가 고충이 많네요. 맞아요. 은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이렇게 또 옐로우 맞아요. 마녀 한 건데 어때요? 근데 제가 이전에 핑크 머리였는데 핑크 머리일 때는 진짜 신비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염색했어야 되는데 이 옐로우는 정말 염색을 그냥 놓고 있어도 돼서 너무 편합니다. 옐로우는 네. 그러면은 별로 네. 안 된 거예요? 괜찮은 거죠? 이거는 몇 달 됐는데 색깔이 네. 막 변하지는 않으니까 뿌리 염색만 해주면 되거든요. 괜찮네요. 유주 씨는 네. 어떠세요? 저는 이 정도로 고충은 없는데 이제 네. 머리 감을 때 물이 파래져가지고 바다에 있는 느낌이에요. 바닷속에서? 네, 바닷속에 있는 아름답겠다. 인어처럼 수족관이 형성되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먼저 축하 박수 보내드릴게요. 여자친구가 성적이 이번에 가장 좋습니다. 얼마? 6만 7천 장 초동이. 맞아요. 그래서 감사 인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로 와 진짜 우리 버디들이 네. 기대감을 엄청 높여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여섯 명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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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번에는 이 곡 작업을 다 멤버들이 맞아요. 참여가 이제 첫 앨범이었고 맞아요. 엄청 또 타이틀곡부터 비롯해서 많은 중요한 곡들의 곡 작업을 멤버들이 했는데 앨범 판매량이 저조하면 어쩌지? 살짝 나 사실 쇼케이스 날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 은하 유주 씨가 이거 작사 작곡 한 곡인데 근데 그쵸. 초동 판매량이 가장 이제까지 앨범 중에 역대급이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번에 왔을 때도 역대급이었는데 갱신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 기록을 본인들이 갱신한 거죠.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2015년 데뷔잖아요. 네. 여자친구의 동기들은 누가 있는지, 또 2015년에 그 당시에 어떤 음악들이 사랑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게요. 와. 먼저 1995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나나나나나나 천재 보컬리스트와 천재 래퍼가 만났죠. 이적 김진표로 구성된 듀오 패닉의 왼손잡이가 1995년 노래 7위에 차지했습니다.
왼손잡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적 씨가 중심에 늘 있는데 김진표 씨와는 패닉을 결성했고요. 김동률 씨와는 카니발을 결성했고요. 또 밴드 긱스까지 수많은 팀을 예, 본인들이 만들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여자친구 무대 보면서 아 이제 한 6년차쯤 되면 이제는 또 유닛이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아니면 본인들의 마음속 유닛이 있을 수 있잖아요. 궁금하구만. 네, 나는 은하씨 같은 경우에 내 목소리는 누구랑 좀 합해서 하면 본인 목소리가 잘 들리고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있어서는 절대 아닌데 네. 네. 공교롭게도 지금 같이 있는 멤버들이 진짜 저랑 또 찰떡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굉장히 있죠. 파트가 많이 붙는 멤버들이거든요. 신비랑 유주랑 되게 네. 많이 저랑 많이 붙는데 약간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 유주 씨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제목도 떠올랐어요. 뭐요? 신호등이에요. 진짜 이거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아, 네 지금도 생각났어요. 우리 유주 씨가 신호등. 유명한 네. 작사가예요. 맞아요. 아니야 근데 신호등. 진짜 신호등 괜찮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헤어 컬러가 신호등이지만 예를 들면 성격이나 캐릭터가 신호등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르니까. 곡 이름도 나온 것 같아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부릅니다. 횡단보도. 신비 씨도 그럼 찬성? 네 저도 찬성이죠 당연히. 나중에 유닛을 언제 만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신호등 세 분의 컨셉 세 분의 유닛을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7위 공개합니다. 풋풋했던 10대 소녀에서 성숙한 숙녀로 변신했죠. 수원 요정돌 에이프릴이 2015년 데뷔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라라리라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가성 괜찮은데요 오늘? 오늘 컨디션 좋아요. 예, 오늘 여자친구랑 만나면 뭐 늘 컨디션이 좋죠. 에이프릴의 채원 씨가 허니 채널을 통해서 많은 컨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 유주 씨도 너튜브 네. 계정이 있는데 네. 너무 영상이 업로드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제가요 정말 하고 싶은데요 네. 좀 속사정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네. 항상 살려두고 언제라도 저는 그 계정을 다시 이용할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커버곡 같은 것들을 우리 버디도 많이 기대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러브게임에서 한 두 소절만 부탁드린다면 혹시 커버 두 소절만 부탁드려요. 지난번에 우연히 봄을 불러주고 갔거든요. 네. 유주씨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대박이었죠. 네. 그러면은 제가 정말 노래를 처음 배웠을 때 네. 불렀던 팝송이 하나 생각났는데 네. 제목이 제목이 뭐더라? 그 누구나 들으면 아는 노래인데 갑자기 I believe 생각... I can fly. I believe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 부르면 제목을 아실 수도 있어요. 뭐야? We will lie. 아 이거 아닌 거야? There's a song that inside of my soul is the one that I try to write over and over again. 이거 완전 제목이 뭐지? Only Hope입니다. 맞아. 언니 호프. 네. 아니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We Are Light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 부분만. We Are Light. 와. 근데 올리 호프 듣는데 진짜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맞아. BGM이. 저는 뮤지컬을 한 장면 같았어요. 멋있어. Only Hope라는 곡을 짧게나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995년 노래 6위 공개할게요. 노이즈의 전성기를 이끈 노래죠. 밀리언 셀러까지 달성한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가 1995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노이즈 상상 속에 너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음악을 매일매일 들어도 질리지가 않죠. 믿드 때 믿고 듣는 데이식스가 2015년 데뷔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좀비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영케이 씨가 현재 갓세븐 영재 씨하고 예 라디오 DJ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씨가 얼마 전에 그 오디오 쇼에서 호스트로 맞아요. 재밌었어요? 아니면 되게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요, 두 개 다. 네. 그래서 멤버들이 또 같이 하기도 했는데 맞아요. 그때 함께 하면서 가장 좀 신경 써줘야 되고 가장 좀 챙겨줬어야 됐던 멤버가 누가 있습니까? 한 명만 꼽자면. 근데 아무래도 멤버들이 라디오에 되게 이제 좀 능숙해진 편이라서 사실 초보 DJ가 챙기기에는 아직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멤버들이 DJ를 챙겼을 수도 있죠. 저를 막 놀리기 바쁘더라고요. 그때 제가 되게 감명 깊었던 게 이제 6시 이제 시끌시끌 하잖아요. 근데 은하가 딱 앞에 앉아서 아자 이제 들어갑니다. MC! MC 은하! 아니 들어갈까봐 목소리가 은하씨 은하씨 귀엽게 그 멘트 카메라 보고 다시 해주세요. 자리도 센터예요. 그렇죠. 해주세요. DJ처럼 진짜 DJ처럼 해주셔야 돼요. 시끌시끌 버글버글 네. 시끌버글 멤버들 지금 이제 들어가요. 귀여워. 멋있어 멋있어. 은하씨가 해보니까 네. 우리 멤버 중에 다음 누군가가 오디오쇼 호스트를 해야 된다면 추천하고 싶은 한 사람. 일단은 지금 엄지가 그 다음 타자로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지에게 힘내라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엄지씨 파이팅입니다. 네. 엄지씨가 그날 제가 쇼케이스 할 때 보니까 곡 속에도 사실 음악은 맞아요. 두 분이 만들었지만 곡 속에는 엄지씨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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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정말 오래오래 DJ 하면 좋을 멤버로 엄지씨 또 추천할게요. 네. 계속해서 1995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꽃미남 3명이 비주얼과 실력으로 무대를 꽉 채웠죠. X세대 아이돌 REF의 이별 공식이 1995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아리에프 이별 공식 흐르고 있습니다. 이별 공식이 후속곡이었는데 굉장히 큰 또 사랑을 받았죠. 상심이란 곡이 타이틀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자친구도 지금 활동 잘 보고 있는데 혹시 후속곡 계획이 있으신지? 이번 앨범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상상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떤 곡이 후속곡이 되면 좋을지 좀 얘기해 주세요. 멤버들 의견은 합해지나요? 완전 저는 타로카드. 저도 완전 타로카드. 이유는 크림블레. 저는 크림블레. 달라졌어요. 유주 씨는 항상 크림블레 좋아해서 타로카드를 후속곡으로 하고 싶은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지금 여름과 너무 어울리는 곡이거든요. 통통. 네, 통통 튀고 엄청 약간 뭐 어디로 뛰어나가고 싶고 약간 그런 곡이라서 지금 계절에 활동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신비 씨도. 네, 일단 애플이랑 완전히 다른 색이라서 맞아. 그렇죠.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타로카드 보셨어요? 네. 본 적은 있죠. 재미로. 재미로. 네. 네. 그래서 뭐 후속곡 바로 볼 순 없지만 나중에 또 콘서트도 있고 하니까 네. 예, 저희가 그 무대에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무대도 찍고 팬들의 마음까지 찢는 아이돌이죠. 강렬함의 의인화 몬스타엑스가 2015년 데뷔 가수 5위 차지했어요.
판타지아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무대에서는 굉장히 강렬한데 실제 또 라디오 오고 또 팬들하고 소통할 때 애교가 또 장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런 버전을 은하 씨, 유주 씨 좀 귀엽게 가능합니까? 우와. 버디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은하 씨는 너무 쉽게 그냥 뭐 읽어도 되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애교 천재. 뭐 그런가요? 나온다 뭐람? 그런감? 에, 하면 될까요? 네, 카메라 보고 우리 버디들한테 해주세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은하다 은하가 예쁘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주씨도 부탁드려요. 다른 버전으로. 다른 버전이요? 예, 귀엽게 부탁드려요. 유주는 잘해요. 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아, 유주가 예뻤네. 유주. 잘한다. 아, 우리 인간 애플 우리 레드마녀 신비씨 네. 네, 부탁드려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아, 신비씨 아니 눈이 없어지는데요. 예쁘니? 너무 잘한다. 근데 세 분 애교가 많이 늘었네요. 네. 늘어야죠. 6년 차인데요. 많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1995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다고. 라떼의 꿈이 담긴 터보의 나 어릴 적 꿈이 1995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터보 나 어릴 적 꿈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4위 공개합니다. 꿈은 언제나 꾸준함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걸 보여준 걸그룹이죠. 계단식 성장의 좋은 이에 오마이걸이 2015년 데뷔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마이걸 쇼케이스 하다가 음원 1등 찍어가지고 아, 제 너무 감동해가지고 눈물 흘리셨잖아요. 다 봤어요. 기사 엄청 많이 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오마이걸보다 더 많이 기사가 나올 정도.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도 뭐 활동 기간 중에 1위를 하게 된다면 또 분명히 시간 없어가지고 우리 신비 씨하고 은하 씨 수상소 못 들을 것 같아서 아마 소은 씨나 엄지 씨가 얘기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수상소감 받을게요. 지금 1등 됐다 생각하시고 감사의 인사와 수상소감 짧게. 네, 일단 우선 이렇게 컨셉 변화를 위해 고생해준 회사분들과 일단 우리 멤버들 굉장히 고생했고 그리고 보고 싶은 우리 버디들 얼른 하루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맞습니다. 우리 버디들 정말 보고 싶고요. 버디들이 응원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유주 씨 한마디 사랑해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버디 정말 너무 보고 싶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이 수상 소감이 꼭 울려퍼지게 편지 만들기. 네, 기도할게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여자친구 신비 은하 유주씨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여자친구 러브게임 혹은 여자친구 박소현 검색하시면 예쁜 영상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1995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에도 이분들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띵곡 부자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가 1995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쿨 슬퍼지려 하기 전에 그러고 있습니다. 아, 쿨은 명곡이 진짜 많아요. 뭐 애상, 아로아, 지금도 진짜. 신청곡이 오고 All For You. 이게 또 다 드라마 OST로도 사랑받고 후배들이 또 리메이크한 곡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또 드라마 OST 하면은 여기 또 보컬 천재 유주 씨하고 은하 씨하고 아 신비 씨도 진짜 신비 씨 세 분이 다 모였네. 신비 씨도 고백이라는 곡을 그때 혼자 녹음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어요? 늘 언니들하고 같이 녹음하다가 맞아 그때 약간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전이라 네 너무 오래 전이라 그때 되게 떨렸는데 되게 녹음을 금방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후루룩 내가 뭐 한 거지? 이렇게 싶을 정도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한 두 소절 부탁드리려고 해도 얼핏 봐도 기억이 가사가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4, 5년 됐으니까 그렇죠. 네. 은하 씨 혹시 기억합니까? 제가 기억합니다. 한 소절 기억합니다. 우리 은하 씨는 진짜 자, 한 소절 기억나는 부분 저희 음악 살짝 내려드릴게요. 네. 본인 버전으로 이 곡은 여러분 신비 씨의 목소리로 원래는 원곡인데 오늘 최초 공개로 은하 씨가 두 소절만 한 가사를 한 소절밖에 모르는데요. 아,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네. 몰랐어 내가 이럴 줄은 여기까지 아니다. 아쉬워. 몰랐어. 아쉬워. 우리 유주 씨도 네. 그 중간에 또 OST 두 개나 불렀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더 좋아하는 곡은 어떤 곡입니까? 더. 저는 이랬다 저랬다 그냥 노래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랬다 저랬다 맞아. 두 소절만 그 가사 기억나요? 귀엽게 불러주세요. 네. 5, 6, 7, 8.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잖아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이잖아. 와,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 아 신비 씨, 우리 신비 씨는 OST 말고 이번에 신비 씨 스토리가 모티브로 된 곡 북쪽계단. 네네네네. 북쪽계단 중에 한 두 소절만 불러주시면 저희가 잘 쓸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5, 6, 7, 8. 조금 아쉽지만 이제는 안녕. 안녕. 아쉽다. 안녕. 아, 타로 카드 은하 씨 타로 카드 한 두 소절만 불러줄 수 있어요? 오늘 노래 카드. 릴레이로 해서 크램블레 가나요? 가요. 준비해 주세요. 유주 씨는 크램블레 이어서 부탁드려요. 이제 타로 카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 본인 파트. 가 제일 좋겠죠, 은하 씨. 아, 네. 잠깐만요. 그 커버트 그 후렴이 뭐였지? 다시 사. 잠깐만 그 전이 뭐였지? 그러면 여조망가 미스터리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밤보다 더 멀리 사라져간대 don't go away. 와, CD 틀은 줄 알았어요. CD 틀은 줄. 가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좋아 제가 좋아. 이제 갑자기 부탁드리는 거라서 크림블레 가사 생각나요? 네, 생각납니다. 5, 6, 7, 8. 달콤한 향기가 마치 날 자꾸 유혹하는 느낌 오! 이 흔들림에 정신 차릴 수 없어. 또 신비씨로 넘어가나요? 신비씨 뭐 해주세요? 눈의 시간? 나 눈의 시간 두 소절만 불러줘요. 나는 그게 제일 최애곡이야. 그럼 저는 브릿지를 불러드릴게요. 네네. 가만히 두 눈을 떴을 때 짙은 온기가 날 감싸 여기까지. 와, 감미롭다. 자, 은하 씨 또 갑니다. 은하 씨.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번 앨범 수록곡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예, 타이틀곡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 또 네. 이어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데뷔 6년 차에도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아티스트죠. 파격적인 청량마녀 컨셉까지 소화해내는 가짜 친구 여자친구가 2015년 데뷔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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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이 곡입니다. 애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곡이고 뜨거운 곡입니다. 아, 여기 이제 두 분이 곡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은하 씨하고 유주 씨한테 사실 쇼케이스 날은 엄지 씨가 곡 설명을 다 잘해줘가지고 두 분이 음악 만든 그 비하인드를 좀 못 들어서 사실 뭐 두 분이 같이 이게 협업도 하고 했을 텐데 뭐 비하인드나 TMI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 곡 작업 당시에 작업 당시 사실 이게 저희 같이 막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쓴 게 아니라 따로 저 제출 한 곡 만들어서 제출하고 유주 제출하고 거기서 이렇게 골라서 쓰신 거라. 근데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 공유해서 들었는데 맞아, 네, 사실 서로의 그 곡을 다 외웠어요. 엄청 들어가지고 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곡 들을 때마다 이제 두 분한테는 저작권이 이제 들어갈 텐데 작사가 협회 그렇죠. 근데 등록은 해놨어요? 당연하죠. 네. 그럼 가끔 이제 매달 약간 초조해하고 좋아하고 약간 그런 부분 아직은 안 들었죠? 아직은 아직 안 봐봐가지고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타이틀곡이라서 꽤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이 곡을 들으면 캐더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백마녀와 흑마녀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개인적으로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 멤버들이 좀 더 재밌게 하는 거는 흑마녀 컨셉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유주 씨가 그냥 화려하다 화려하다 정말 화려한 드레스 같은 거를 유주 씨 맞아요. 입었던데. 다들, 네. 네. 아, 진짜 데뷔하고 저희가 그렇게 긴 드레스를 입고 여섯 명이 쳐본 적이 거의 없었어서 맞아요, 맞아요. 아주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최초였죠. 네. 아니 그래서 캐더크 딱 볼 때마다 여기를 수트를 입고 딱 이렇게 나오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수트 해봤는데 멋있겠죠. 멋있겠다. 진짜 그 곡이 딱 다 나올 때 혹시 수트 버전 공개해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수트 버전. 어때요? 이 수트 다 잘 어울리잖아요. 한번 회사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1위 공약할 때 우리 은하 씨 그 사과 먹고 기절하는 버전 우와, 다른 분들도 다 해주신다고 1위 공약해가지고 맞아요. 만약에 또 다음에 1위 하면은 수트 버전 같은 거 혹시 공개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연구 소장할게요. 좋습니다. 꼭 한번. 네네. 네.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유주 씨가 좀 밝혀주셔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그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그 영상 촬영 네. 그 나비를 이렇게 손에 대고 그 키스하는 씬 사실 노코멘트라고 이야기 맞아요. 해주셨는데 이제는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거는요 이제 여러분의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신비로운 그만큼 신비로운 장면이기 때문에 맞아, 뭐로 했어요? 라고 하면은 약간 신비감이 떨어질 그렇구나. 사실 약간 CG 같은 느낌도 살짝 있는데 너무 예뻐 실제로 시즌 아닌가요? 시즌은? 절대 아니에요. 시즌 아니고 아닙니다. 여러 번 연습해서 한 것입니다. 네. 신비 씨는 손에 이렇게 글리터처럼 반짝반짝한 거 이렇게 묻히고 그거 이렇게. 맞아 그거 그거는 네. 제품이에요?
아니 그거는 그냥 책상에 묻어 있는 거 이렇게 했다가 묻어가지고 아 그거 들어봐 네 혹시 아직까지 공개 안 된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있습니까 우리 버디들이 어? 모르는 어, 공개 안 된 게 꽤 있어서 풀자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불타는 불타는 나무에서 우리 신비 씨 춤춘 네. 거랑 네. 테이블 위에 올라간 거는 네. 알고 맞아, 있고 맞아. 은하 씨 혹시 있습니까? 어 중간에 촬영 중간에 제가 생일이 돼가지고 어? 어? 네, 네 그때 막 그 촬영 저희 단체 촬영 마침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노래가 애플에서 둥둥둥둥둥 이러면서 생일 축하해. 네, 그래가지고 너무 즐겁게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아, 정말 또 최고의 생일을 보냈군요. 네. 어 너튜브 같은 거 우리 아까 유주 씨 얘기밖에 못했는데 두 분이 너튜브를 함께 하게 되면 사실 여기 이름이 같아요. 네. 맞아요. 본명이 같아요. 본명이 뭐였죠? 본명이 은비입니다. 은비, 은비. 두 분 다 은비에서 은비. 우리 작가님 이름도 은비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지금 세 명의 은비가 있습니다. 삼은비. 네, 삼은비가 있어요. 그래서 은비 채널에서 뭔가를 한다면 혹시 하고 싶은 컨텐츠 있어요? 어. 아, 은비 채널을 만들어서 한다면요? 뭐, 춤 뭐 있다. 은비들의 어, 신나는 댄스 교실. 네. 신비 씨, 아 신비 씨는 네. 춤 좀 보여줘야죠. 한번 그렇게 해서 은하 언니랑 둘이 네, 아주 어, 유주 언니한테 폴댄스를 한번 배워본다. 오, 재밌겠다. 오, 재밌겠다. 오, 폴댄스를. 근데 유주 씨 폴댄스 너무 잘해. 맞아, 너무 진짜 잘해. 잘해요. 언제부터 놀랐어요. 하신 거예요, 폴댄스는? 저 한 작년 3월인가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네. 좀 많이 쉬어가지고 네. 좀 띄엄띄엄 했어요. 그래도 체력 있고 하니까 맞아요. 너무 잘해. 맞아요. 그래서 아 나중에 폴댄스 같은 거 배워보고 또 신비 씨는 나중에 천천히 또 커버해서 영상. 아, 좋아요. 기대된다. 네. 파이팅. 은하의 애교 교실 어땠습니까? 어, 애교. 아 애교. 근데 요새 그거는 네.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아, 애교보다는. 네, 애교보다는 신나는 댄스 교실이. 알겠습니다. 네. 언니가 춤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우리 앞으로 다양한 모습을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995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흥 끌어올리는데 이분들 노래만 한 게 없죠. 최고의 홍 흥삼합 DJ DOC의 머피의 법칙이 1995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머피의 법칙 크루고 있고요. 계속해서 2015년 데뷔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무대는 두 번 이상 볼 수밖에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 계속 보고 싶은 투둥이 트와이스가 2015년 데뷔 가수 2위 차지했어요. 멀앤멀 흐르고 있습니다. 어, 뭐 트와이스는 이온 음료부터 해서 뭐 화장품, 은행, 뭐 당원 광고를 촬영했는데 여자친구 탐나는 광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 저는 이번에 저희가 애플로 컴백을 했으니까 네. 시원한 사과 주스 광고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거 해야죠 이거 걸어 나오면서 맞아. 뜨거운 춤을 춘다 끝없이 들이킨다 이러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이미 광고네요. 이미 광고야. 이미 광고입니다. 이미 어서 사과 주스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또 레드 마녀는 뭐 레드 립이나 이런 걸로 너무 좋아요. 코스메틱 같은 거 혹시 생각나는 카피 있어요? 코스메틱, 화장품, 뭐 레드 립, 뭐 사과를 먹으면 입술. 레드립. 아, 좋습니다. 은하 씨 하고 싶은 광고 있습니까? 어, 저는 뭐든 너무 좋지만 저 먹는 거? 아,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어, 저 햄버거랑 피자랑 이런 거 다 좋아하거든요. 와, 햄버거 피자. 네. 와. 피자? 피자. 피자. 네. 혹시 생각나는 멘트 있어요? 피자? 오. 피자 먹고 얼굴 피자 뭐 이런 거? 피자 먹고 얼굴 피자.
귀엽습니다. 저 세 분 보니까 약간 염색약, 뭐 샴푸 이렇게 세 분이 약간 샴푸가 해도. 근데 샴푸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헤어가 다 길고 관리가 또 굉장히 잘 돼가지고 나중에 샴푸 광고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락 주세요.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1995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살랑살랑 거리며 엉덩이를 두드리게 되죠. 최고의 혼성 그룹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가 1995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날개 잃은 천사 흐르고 있습니다. 이상민 씨가 뭐 각종 예능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스타의 유주 씨가 같이 했었거든요. 네.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혹시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으면 좀 어필해 주세요. 은하 씨, 신비 씨. 저는 그 전에 교차로 활동 때 네. 유준이랑 엄지가 나갔었는데 도레미 그 도레미 마켓 놀랐어요. 네, 왜냐면 제가 진짜 못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재밌는 답을 쓸 수 네. 있어서 한번 나가보고 재밌어요. 싶어요. 재밌어요. 네. 이게 또 그 뭐냐 TV 밥 먹으면서 보면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집중하게 맞아요. 되고. 네네. 은하 씨 진짜 먹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밥 먹으면서 보셨잖아. TV를 밥 먹을 때 많이 봐가지고. 은하 씨 혹시 원하는 예능 있습니까? 오, 저도 도레미 같이 나가자. 맞아, 같이 나가자. 같이 나가자. 유주 재밌겠다. 나갔으니까 진짜, 저희 같이. 둘이 같이 네. 나가겠습니다. 아니 네. 얼마 전에 그 K-POP 스타에서 우리 신비 씨가 안 먹은 척 해줄게 하고 음식을 싹 먹었는데 완전 안 먹은 것처럼 맞아. 먹방도 너무 잘 어울리고 맞아요. 먹방 너무 좋아요. 네. 만남의 광장 요새 SBS에서 만남의 광장도 좋죠. 맞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니 그리고 숙소는 요즘에 위층 아래층으로 계속 살고 있어요? 네. 아 계속. 근데 요 멤버에서 소은 씨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유주 씨가 맞아요. 나가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써보니까 멤버 좀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궁금하다. 그 멤버 누가 좀 들어왔으면 하는 멤버 있습니까?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딱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고 같이 있고 싶을 때는 같이 뭐 먹거나 그러면 TV 보거나 이러면서 되게 교류도 하면서 재밌게 즐기고 있어서. 아, 그래서 지금 네. 이 멤버로 그냥 쭉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나름 성향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래층 사람들끼리 좀 비슷하고 맞아, 맞아. 위층 사람들끼리 좀 비슷하고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평화로워야 됩니다. 네, 숙소는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유닛도 그러면은 이렇게 숙소 그 팀대로 그래도 재밌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꼭 나중에 만나보면 좋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 1위입니다. 2015년 데뷔 가수 1위 공개할게요. 왼쪽을 봐도 멋있고 오른쪽을 봐도 멋있습니다. 밀리언셀러 가수로 거듭난 청량돌 세븐틴이 2015년 데뷔 가수 1위 차지했고요. Left and Right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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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축하. 레프트 앤 라이트 들으면 스트레스 다 날아가잖아요. 네. 자, 세 분은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는지 짧게 짧게 좀 알려주세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난 이걸 하면 좀 좋아지더라. 팁 좀 주세요. 나아지더라. 얼마 전에 소은 씨하고 엄지 씨하고 막 산책하고 이런 영상 예전 거 봤는데 뭐 산책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오늘 조금 잠을 못 자가지고 마라샹궈 먹었습니다. 마라탕보다는 샹궈? 요새는 샹궈가 맛있어가지고. 아, 샹궈가 되세요? 네. 먹은 지 제가 한 지난주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일주일에 지금 두 번씩 먹고 있어요. 일주일에 네. 두 번씩? 네. 한 네 번째 먹었어요. 예. 오늘. 먹방 해야 돼요. 우리 은하 씨는. 먹방 유주 씨는 어때요? 저도 근데 가장 빠른 즉각적인 방법은 맛있는 걸 먹는 거인 것 같아요. 땡기니까. 네, 매운 거? 매운 거 좋아하세요? 매운 것도 좋아하고 한식을 주로 좋아합니다. 한식을. 네. 우리 신비 씨는? 저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 딱히 없는데 저는 그냥 노래 들으면서 명 때리면은 그나마 조금 마음이 릴렉스 돼가지고 그나마 네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듣는다. 네.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광고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이번 앨범 중에 저의 최애 곡입니다. 뭐 와.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이 눈의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예, 이번 앨범의 수록곡인데 이 곡 만든 유주 씨 뭐 아, 요거 뭐 참여했지만 네. 그래도 뭐 여러 같이 협업으로 만든 네, 작품이니까 네, 네. 오늘 처음 듣는 분들께 이런 곡입니다. 이렇게 들어주세요라고 네. 곡 설명 짧게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모두에게 태풍 같은 시간은 있지만 또 그 속에 잘 찾아보면 눈의 시간도 반드시 있거든요. 태풍의 네. 눈입니다. 태풍의 여러분 태풍의 눈. 태풍의 눈 시간이어서 스노우가 아니고 아. 예. 여러분들의 모진 태풍 속에서도 짧게나마 눈의 시간을 찾아서 평화를 꼭 찾기를 바라실게요. 화이팅! 눈의 시간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신비씨 오늘 이 코너 처음이었잖아요. 네. 어땠어요? 저희가 단체로 나올 때는 저희의 얘기만 하잖아요. 맞아. 근데 또 다른 선배님들과 다른 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얘기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컴백 때도 이렇게 신호등 네. 다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신호등. 불러주세요. 신호등 불러주세요. 이제 신호등으로 하면 딱 세 분으로 이제 앞에. 네. 네. 근데 머리 계속 이걸로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신호등. 가발이라도 쓰고 나올게요. 옷이라도 맞춰주세요. 옷이라도. 뭐라도. 네. 아, 그리고 은하 씨 어땠습니까 오늘? 역시나 소연 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와. 언제나 즐겁죠. 애교 천재.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밌게 이렇게 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유주 씨 지난번에 네. 왔을 때랑 오늘이랑 어땠어요? 그때는요 뭔가 되게 이렇게 저희끼리 이렇게 꽁꽁 붙어서 한 느낌이었다면 네. 오늘은 뭔가 약간 막 덩실덩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때도 좋았고 오늘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의 시간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우리 신호등 다시 한번 만나 뵙기 네. 되길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버디 사랑해요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둘, 셋. 버디 사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